회장단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11월 10일 버지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와 이정순 씨 간의 분쟁에 대해 더 이상 판결 결과를 뒤집을 오류가 없다며 미주 총연 승소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 총연 김재건 회장은 11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에 빚었던 갈등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며 미주 동포를 대변하는 미주 총연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미주 총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800만 세계에 있는 미주 동포들을 대표하는 우리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앞장서서 동포들의 삶과 정치력 신장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동포재단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교단체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세계 한인 회장 대회조차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 비해서 강력히 항의도 할 뿐더러 올해는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도 할 뿐더러 상원, 하원까지도 많이 우리가 초청을 해서 좀 성대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상원, 하원들을 불러서 미주 한인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CHTV 뉴스투데이의 남영미였습니다.